첫 번째 판은 트린다미어로 첫 번째 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죠. 탑라이너가 누구죠? 야스오일 가능성이 거의 90이네요. 야스오면 같이 맞딜을 하는 경우가 있고 저만 공격적으로 이렇게 딜을 하려면 롱소드를 가야 되는데 야스오도 초반에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천가봇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천가봇으로 가보죠. 롱소에 3포 가세요. 쌈디 수양님 감사합니다. 도란검에 1포. 노노노노. 롱소드로 찍어 눌러. 도란검 1포. 롱소드. 오케이. 롱소드로 정했다. 오늘은 다른 컨텐츠를 한다고 했으니까 평소에 시청자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던 해물파전이가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 달라지겠습니다. 쌈디 수양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제가 여러분들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말하는 거, 그 말하는 한 분을 타겟팅을 해서 그분의 그분이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면 옳은 길로 갈 수 있어. 근데 많은 친구들이 채팅창에서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하나하나 따르다 보면 짬뽕이 돼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게 되거든. 제가 잘 구별해가지고 잘 판별해서 저한테 맞는 선택을 채팅창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그래미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캬 수제자님께서 달풍선 28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장으로. 자 음향을 조금 올려주죠. 좋아 분노 모으면서 회오리 맞으면 안 돼요. 차라리 CS 하나를 못 먹는 걸 선택을 하죠. 자 그럼 CS 지금부터 잘 드시면 됩니다. 아직 1레벨이기 때문에 1레벨 때는 CS를 많이 못 먹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PKM님께서 스틱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좀 밀리고 있는 느낌. 자 2레벨 이러면 뒤로 빠져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걸 맞아주세요. 약간 지금 몸이 덥기 때문에 그 더운 증거로 파란 쪽을 뜯어냈죠. 제가 더위에 좀 약해서 바람을 맞으면서 좋습니다. 요거는 먹지 마세요. 요거는 2로 먹어주시고 요것도 먹어주시고 요것도 먹습니다. 자 물약 하나 먹어주시고요. 도와주세요 두 번을 칩니다. 좋아 자르반이 왔죠? 잡을 확률 43% 확률을 7%만 높이면 잡을 확률 50%거든요 그걸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스오를 조금 더 우리 팀 진영으로 오게 하던가 마음을 놓게 해야 됩니다. 자르반이 개피기 때문에 빠져주는 모습을 보였네요. 좋아 자, 먹어주시고 Q 두 개 올려줍니다. Q 두 개 올리고 먹어주시고 이렇게 먹어주시고 피가 많이 없을 때는 분노를 소모해서 이렇게 체력을 회복하면 됩니다. 자, 조심하시고 빠져주시고 왔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순간적으로 스태가 왔고 뭐지? 다른 편인가? 제가 낚여 죽을 뻔했어요. 좋아 이거 먹어주시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점화가 아니라서 특별히 막 엄청 위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빠져주도록 합시다. 분노가 없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좀 불가능한 상태죠. 집에 가서 아이템 하나 뽑아올게요. 아이템은 첫 번째 아이템은 흡혈의 낫으로 결정을 좀 하겠습니다. 흠낫으로 결정할게요. 라인 유지력을 올려주죠. 근데 흠낫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행동 양식이 뭐가 있냐면 무조건 미니언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 체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흠낫을 사놓고 미니언을 치지 않으면 체력 회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가죠.
그 다음에 이는 스마트키 풀어줍시다. 좋아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좋아. 여기다 와딩 하나 해주고. 제가 오늘은 제가 원래는 원딜을 정말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원딜을 픽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번 방송이 끝나기 전에 원딜 한 판은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 원딜이 나오면 캬아님께서 아 나를 위한 원딜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뒤에 가서 이렇게 당만 걸어줍니다. 어제 걸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전멸을 소멸시킵니다. 처음부터 왔으면 잡았다. 동감. 자 공감대 형성 매우 중요하죠. 이제 정글러는 저에게 있어서 호감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호감이 사랑으로 변하기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죠. 요거 먹어주고 Q 하나 올려주시고 또 먹어주시고 5레벨 이러면 이거 딜교 할만한데. 자 누가 왔나요? 피들 간다. 맵미딩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라고 써줍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합니다. 조심하시고 6레벨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제가 6레벨 찍을 때까지는 뭐 딜견을 하거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자 피들스틱 아래에 있어요. 계속 지금 눈을 크게 뜨세요. 이거 딜교하세요. 피하세요. 이런 식으로 매우 날렵하죠? 자 좋습니다. 지금 CS가 제 맘대로 잘 먹어지진 않고 있어요. 좋습니다. 요것도 하나 먹고 요것도 하나 먹고 요것도 하나 먹고 좋습니다. 자 6레벨인데요 지금 한타하면 제가 이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한번 들어가보죠. 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회를 정확하게 노리셔야 돼요. 좋습니다. 요거 하나 먹어주시고 Q 하나 올려주시고 궁극기도 소모하지 않고 잡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사슴도 육식동물인 자신보다 먹이사슬의 상위인 늑대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늑대를 죽일 수가 있냐? 다친 늑대를 사냥하면 되죠. 야스오가 다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정확하게 야스오의 목덜미를 물면서 야스오를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템 사죠. 자축하는 의미로 저에게 상을 하나 주죠. 빌지워터의 해적검과 그리고 아이템 분배를 잘해야 돼요. 단검 하나 그리고 속도의 장어 하나. 그러면 물약이 없다고 느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물약이 가득하죠. Q는 물약성 스킬이기 때문입니다. 전투토끼 럭스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코코코. 내가 바로 네 최악의 악몽이다. 자 이러면 야스오는 제가 물약이 없다고 생각하고 라인 지속력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게 딜 교환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그러면 다치는 건 야스오죠. 자 잡아줍니다. 더 회오리 맞으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좋아요. 딜저터 빨아주시고 막아주세요. 좋습니다. 아 이거 여기서 피들스까지 잡는다면 매우 크니까 느려지게 해주시고 제가 몸빵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야 몸빵을 해주려고 했던 저의 희생정신이 죽어서도 지금 박제상태 좋은 장식물입니다. 야스오가 죽어서도 저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박제된 야스오 이 하나 올리고 체력 회복하면서 라인 좀 밀어주죠. 좋아 좋아.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고 이거 하나 먹고 좋아. 집에 가서 아이템 살 건데요
아이템을 1400원만 모으면 몰락한 왕액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돈을 조금 더 모으고 갈지 그냥 갈지가 좀 고민되긴 하는데 지금 빌지 워터까지만 올려주고 바로 스태틱을 올리는 트리를 타죠. 바로 좀 스태틱을 바로 올릴게요. 빌지 워터까지만 해서 라인적으로 제가 조금의 유틸성을 더 보유하게 되잖아요. 늘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스태틱의 단검을 가서 딜량을 좀 충당을 시켜주죠. 가자 고고고. 좋아 좋아. 원한다면. 형 한심하네요. 뭐가 한심해? 너 자신에게 하는 말인가? 너와 제일 친한 친구 나 우성은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데 너는 지금 컴퓨터를 보며 내 방송을 보고 있다는 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절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마. 레드가 있으니까 이거 딜견 한번 해보죠. 자, 공 들어오겠죠? 숨 켜줍니다. 한발 마무리하고 힐 채워주시고 좋습니다. 딜 계산을 1회짜리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약간의 피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4킬이 되면 야스오는 자기 자신에게 무너지게 생각해. 무너지기 시작해. 그게 무슨 소리냐? 야스오는 분명히 자신이 라인전에서는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자르반의 갱과 스페 로밍 때문에 말렸다는 생각을 하고 본인의 팀에게 자신의 화를 풀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적팀의 팀워크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죠. 모든 캐릭들이 모든 포지션이 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야스오가 그렇게 탑에서 갱을 당하고 로밍을 당할 때 적팀 정글러인 피들스틱도 논 건 아닙니다. 놀았나? 간혹가다 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제외하고는 노는 게 아니면 다른 포지션에서 그 친구도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함을 몰라주는 야스오가 야속해서 피들스틱도 맘과는 다르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기 시작하고 서로의 사이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저희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요거 하나 먹고 지금 싸우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저한테 궁극기도 없고 그리고 코어템도 야스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딜 교환을 하기보다는 파밍에 주력을 하면서 궁극기를 기다릴 때인데요. 야스오가 미드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제가 탑을 쭉 미는 선택을 좀 하겠습니다. 그럼 야스오로 하여금 화들짝 놀라서 다시 탑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야스오가 미드 1차 탑을 밀고 있습니다. 근데 피가 많이 있네요. 저도 밀어주죠. 적팀이 밀었으면 적팀은 4명이 모여 밀었지만 저는 혼자 미는 걸 보여줌으로써 자 야스오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 밀다가 뒤로 빠지죠. 자 이렇게 되면 야스오가 일로 올라오고 있어요. 전 이쪽으로 빠지면 야스오가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제 말이 맞죠? 제 말은 정확합니다. 제 말만 믿으세요. 해엠을 고추전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가서 스태틱 단검을 사실 때 작은 팁을 드리자면 뭐냐면 이 획득한 골드가 죽었을 때도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죽었을 때 템을 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골드를 더 보유하시려면 이득을 조금이라도 보려면 살아났을 때 스태틱 단검을 사시고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지 마세요. 자 피들스틱의 시비르의 아리의 야스오의 카르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광전사의 군화 재료이기도 하고 몰락한 왕의 검 재료이기도 한 단검 하나 더 사주고 탑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탑도 1차 타워가 밀렸네요. 지금 적팀이 라인전에서는 좀 우위를 볼 수 없다는 걸 알자 운영적인 측면에서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적팀의 의도를 지금 저는 간판을 했기 때문에 간판 보셨습니까? 집중할 때는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남자가 보통 여자들의 이상형이죠.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멋진 남자. 좋아. 이것 하나 먹고 아 하나 더 올리고요.
자, 1차 타워 밀어주죠. 2차 타워까지 쭉 밀어야겠네요. 내가 바로 이 최악의 악. 2차 타워까지 쭉 밀게. 이게 제가 만약에 이런 채팅을 쓰지 않는다면 우리 팀은 한타에 합류 안하고 멍청하게 탑만 미는 트린다미어 멍청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뜻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용을 밀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미 갈 수 없는 먼 라인적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용을 지금 다시 이제 도와주러 가는 것은 엄청난 시간 낭비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2차 타워를 밀어주는 선택을 했다는 걸 우리 팀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거 밀어줍니다. 밀고 죽일 수 있는 각이거든요. 자, 궁 써주시고요. 줍니다. 빠져줍니다. 여기서 큐 써주시고 평! 이 빨아먹으시고 아, 아깝네요. 피들스틱에 방해가 없었다면 야스오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각이었죠. 피들스틱에게 야스오는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자, 베이가 사망. 네이클로바를 들고 죽었네요. 네이클로바를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베이가는 지금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자, 1350원 돈을 좀 더 모아주죠. 일단은 뭐 와드를 팔고 혹은 체력 물약을 팔고 단검을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와드나 체력 물약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모으고 와서 그 다음에 한 번에 코어템을 구매를 할게요. 갑시다. 자, 2차 타워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탑으로 다시 가서 야스오를 상대해보도록 하죠. 야스오가 조금 오버해서 밀려고 한다면 뒤로 돌아가서 야스오 잡는 선택까지 한번 해보죠. 자, 이거 야스오. 자, 특혜가 야스오를 보고 있습니다. 골드 카드 있고요. 근데 이거 실드로 한번 막힐 거거든요. 끝까지 따라가줍니다. 일단 지금은 이거 따라가면 잡을 수 있는데요. 걸어주시고 빨아주시고 평 여기서 켜줍니다. 지금 잡으셔야 돼요. 회오리 막기 시작하면 다 여기 있구나. 4명이 다 여기 있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안전하게 잡아내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여기서 미드 합류하면서 지금은 2차 타워 밀어내니까 3차 타워 밀기는 매우 힘들거든요. 2차 타워와 3차 타워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미는 게 같은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빠지면서 라인 한 번만 밀어주시고 이제는 합류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했는가를 우리 팀에게 직접 보여줄 때죠. 일단 집에 가서 시간이 조금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다면 몰락한 왕의 검 가져오도록 합니다. 몰락한 왕의 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뭐로 가야 되는지 선택을 좀 해볼게요. 신발을 피들스틱과 아리와 이거는 신발을 헤르메스로 가져야겠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보통은 신발을 광전사를 제가 가는 편인데 지금은 헤르메스를 가는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피들스틱의 공포랑 그리고 아리의 뭐 매우까지 카르마의 거기다가 뭐 만트라를 이용한 속박까지 엄청난 CC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이템 선택을 강인함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헤르메스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뒤로 빠져주시면서 분메랑은 한 방만 맞아주시고 그러면 11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들어가면서 궁극기를 소모한 뒤에 뒤로 빠져주면서 어그로 잡아주시고요. 11을 잡아주시고 뒤로 빠지면서 어그로 잡고 끌어주시고 여기서 어그로 끌다가 야스오가 저한테 어그로 끌리게 도와주면서 저는 뒤로 빠지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도어 트린다미어의 백도어 하지 않을 시 운영법입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 움직이실 때는 팔뚝이 보이는 각도로 움직이세요. 팔뚝에 그어진 이 흉터를 보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서움 그런 그 흉폭함을 조성할 수밖에 없죠. 일단 집으로 가서 헤르메스의 재료인 마법 무효의 망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달려갈 때도 이럴 때 있어요. 이럴 때는 긴팔을 보여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적팀 시야에 내가 보일 때 그때만 잠깐 이렇게 팔뚝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몇 명 죽었죠? 두 명 죽었죠. 베이가랑 자르반. 오케이. 서로 죽은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해줘. 손쉬운 사냥이 되겠군. 다른 애들은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좋아. 채팅을 하면 집중도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굉장히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상황에서는 채팅을 해도 집중도가 감소하지가 않아요. 죽어있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죠. 죽어있는 사람들이 파이팅을 할 수 있게, 팀원들이 파이팅을 할 수 있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상위티에 올라가고 싶거나 게임을 즐겁게 하고 싶으신 분들, 아, 책을 한 권 사세요. 명언집이나 긍정적 한마디를, 그런 책을 사셔서 그런 말들, 긍정적인 말들이 그때그때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죽었을 경우에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팀원에게 적합한 글귀를 찾아서 채팅으로 써주세요. 그러면 팀 내 사기가 올라가죠. 책 한 권으로 여러분들은 내 검을 따르자. 조심해. 조심. 빨아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앞으로 쭉 밀고 나갑니다. 앞으로 쭉 밀고 나가면서 보세요, 상황 보세요. 여기서 피들스틱 딸 수 있다면, 자 이거 들어가주세요. 들어가면서 궁극기 켜야 되거든요. 일단 지금은 지켜보세요. 지금은 지켜보시고 궁은 가장 필요할 때 여기서 궁 쳐주세요. 궁 쳐주시고 앞으로 가줍니다. 절 죽이려고 하겠죠? 여기서 힐 써주시면서 뒤로 빠져줍니다. 좋습니다. 한 방만 쳤으면 카르마까지 잡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